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이지현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은 12월 초쯤이 김장 적정 시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지난 24일 김장 재료 구입 비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9개 지역의 전통시장 18곳과 대형 유통업체 27곳을 대상으로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장 재료 구입 비용은 지난해 대비 30-40%가량 상승한 가운데 전통시장이 25만 463원, 대형 유통업체는 25만 9,290원으로 파악돼 전체적인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 가격은 무의 경우 전통시장 기준 10개당 2만 3,714원에 거래되고 있고, 쪽파 2.4kg은 15,962원, 미나리 2kg은 12,892원에 거래 중입니다. 또 굴은 2kg 기준 33,282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이번 발표에 이어 다음 달 1일과 8일 앞으로 두 차례 더 김장 비용 가격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자료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롯데 측과 사드 배치 부지 맞교환으로 협상을 타결한 데에 대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전국 사드 반대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와 사드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5개 단체는 지난 24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개 주체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의 사드 배치 절차 강행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법률적 대응은 물론 온몸으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 요구조차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 행위들은 모두 무효이며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간담회를 갖고 법적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성주투쟁위는 초전리에서 소성리 마을회관까지 평화 나비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를 향한 파란 발걸음이란 슬로건 아래 사드 대신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 한해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제22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2일에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2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2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배지반 의장은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며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고, 더불어 우리 군은 올해에 이어 2017년에도 군민 행복 예산 4천억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 성주 건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2016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1차로 70개의 체험처와 협약을 한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 등 많은 분들이 성주 지역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현희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운영과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개인이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보다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립해양치기정보원 공현동 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인재 육성의 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과 각 체험처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역의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1회 성주군 복지박람회가 지난 25일 성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성주군 복지박람회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자 성주군 종합복지관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더불어 알찬 복지 정보와 다양한 체험, 공연, 알뜰 장터와 프리마켓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점자라벨 만들기와 수화체험, 장애체험기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회복지 관련 체험 행사들로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했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프리마켓에서는 판매 수익금의 30%를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우 성주종합복지관 관장은 이날 기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지역 복지 관련인만을 위한 행사였는데 올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복지에 대해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축제장인 성주학생 꿈끼 페스티벌이 지난 22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학부모 및 유관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내 안에 감춰진 꿈과 끼를 펼쳐라 라는 주제로 전시 부문 그리고 공연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전시 부문은 미술 작품, 공예, 학생 활동 결과물 등을 전시하는 학교별 부스와 개인 작품 80점으로 구성했으며, 이어 공연 부문은 합창과 기악, 댄스 등 초중고 21개 팀 302명이 출연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련 중 학생과 교사가 함께한 밴드 연주로 시작해 성주초등학교의 합창, 성주고와 성주여고 댄스 동아리의 공연까지 성주 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흥겨운 자리가 됐습니다. 이현희 교육장은 이날 꿈과 끼를 펼치는 축제장으로 행사 참석자 모두가 즐거워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성주 교육이 되도록 학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쩍 차가워진 날씨 탓에 핫팩과 돌침대, 전기장판 같은 보온 도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온 화상이라고 해서 40도에서 45도의 온도에도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보온 도구들 사용하실 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저온 화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